법에서 정한 인사청문회를 끝내 회피한 조국 후보자 오늘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이렇게 기습 침략했습니다. 주권자의 권리에 대한 명백한 테러입니다. 사학 투기 게이트, 사기와 불법의 조국 펀드, 그리고 특권과 반칙의 인생으로 모자라서 이제는 감히 이곳 국회를 후보자 개인의 일방적인 변명, 기만, 선동의 장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법치에 대한 유린입니다. 국민에 대한 무시입니다. 행정부를 감시 견제해야 할 의회의 존재 가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짓밟는 의회 모독입니다. 장관 후보자의 자질 검증과 진실 규명의 책무를 망각하고 후보자 개인 홍보 기획사인 양 행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국민은 보이지 않고 청와대 권력에 맹종하는 여당, 대한민국의 의회의 존엄과 가치를 망가뜨렸습니다. 정권 보호에 양심을 팔고 권력에 국민을 팔았습니다. 위법, 위선, 위험의 장관 후보자의 거대한 미디어 사기극에 국회는 모욕당했습니다. 이 초법적이고 그리고 초특권적인 이 기자 간담회 국민들이 어떤 심정으로 지켜볼 것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거는 헌정 질서에 대한 정말 묵과할 수 없는 도전입니다.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에 남긴 이 참 치욕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법대로 요구하는 인사청문회에 끝까지 응하지 않고 오늘 기자간담회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려는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민들께서 내년 4월에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법대로 법에 정한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간은 9월 12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마냥 이 기간을 늦추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빨리 민주당은 조국 후보자 들러리 간담회를 할 것이 아니라 국회 법사위 회의장으로 와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증인 채택의 건, 자료 제출 요구의 건에 관해서 표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당이 그동안 그토록 부르짖었던 가족 증인을 모두 양보했습니다. 저희가 증인을 양보한 이상 이제 민주당은 합의에 응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렇게 서두르는 것을 보니까 민주당이 급하긴 급한 감 봅니다. 결국은 더 이상 국민들의 의혹 제기나 국민들의 이 제기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소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민주당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 역시 당연히 국회가 지금까지 민주당의 방해로 부득이하게 인사청문회를 못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 6조 2항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청문회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법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할 시한을 두고 청문 요청서를 재송부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방송사의 끝으로 요청합니다. 오늘 조국 후보자에게 이렇게 간담회를 생중계한 것만큼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자유민주당에 주십시오. 우리 정영수 씨는.